오랜만에 돌아온 더큰남 별의 마을 편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의 선임 편찬원 이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물로 드리고 네, 말씀 나누고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 별의 마을 작은 사전이 나왔군요. 드디어 북에서는 이 이응을 맨 뒤로 보는. 네, 키읔지가 뒤에 있고. 남에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북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아, 혹시 무엇일까요? 정답! 솜사탕! 아, 정답! 피디님. 아, 얼른. 네, 안타깝게 그게 또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네, 요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남, 북. 혹시 제가 지금 계속 퀴즈를 소리가 나는 말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남. 어, 이게 뭘까요? 어, 말 안 합니다. 아! 뭐 간지러워요. 뭐 자꾸 퀴즈만 하면 머리 다 긁어요, 사람이. 죄송해요. 긴장하면 긁는 아, 네, 있는 거 같아요. 정답. 네. 오, 수어. 네, 맞습니다. 이게 북과 남의 수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오,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남에서 하는 수어예요? 네, 요게 남이고요. 그래요? 요게 북입니다. 북이에요? 네, 요거 무슨 뜻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또 다른 더 큰 남 한 분 모셔왔는데요. 아, 또 있어요? 네, 그럼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큰남님. 안녕하세요. 어려우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의 마을 편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기획홍보부 과장 김유경입니다. 아, 오우, 거기세요. 기획홍보부 과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시네요. 네, 너무 네. 우아한 그 음성으로 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수어를 보여주셨는데 좀 달랐어요. 예. 손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신체 신호를 이용한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 흔히 수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수어 언어를 줄여서 수어라고도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손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 손말이라고요? 네, 네. 예, 예. 손말. 실제로 북한과 우리 남한이 쓰는 어떤 수어도 다른다는 얘기죠, 지금? 네네. 예. 전 세계의 모든 수어가 다 동일하진 않지만 네. 단순하게 남과 북에서 출간한 수어 사전하고 네. 그다음에 손말 사전을 놓고 봤을 때는 꽤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지난 2015년 7월 이스탄불에서 세계 농인 연맹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네, 남북의 농인 대표단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수어가 통하지 않아 통역을 두고 국제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중간에 지금 이게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국제 수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수어에 대한 어떤 교류, 네. 합의들이 또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뭐 손에 뭘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예. 북한에서 농아들을 대상으로 손말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용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데 네, 2005년에 출간된 손말 사전하고 손말 악습 그리고 이게 지금 들고 온 게 2015년에 출판된 네, 조선 손말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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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북한에서도 손말이 달라진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저희도 혹시 같이 배워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체육에 관한 거는 마라톤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네, 마라톤. 이렇게. 네네. 어, 쉽네요. 네. 그리고 북에서는 마라손 경기라고 하는데요. 마라손. 네,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 마음 달라요, 이거랑? 네네, 다릅니다. 아, 이렇게 달라? 이거랑? 그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거? 시골 가는 국제적으로의 현재를 그러네요. 아니에요. 이거? 네, 마라손은 마라손? 우선 주먹과 가위를 쥐고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하는 게 마라손 경기. 저희는 마라톤. 네. 다르게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배울 만한 수어가 있나요, 손말? 네, 코끼리. 아, 이거 동물로 가가지고. 동물로 가서. 코끼리부터 이렇게 찾았으니까. 코끼리 너무 쉽죠. 요거 진짜로 이렇게 수어를 이거 쓰긴 하나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겠죠? 아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코끼리 코를 잡는다고 할 때 하는 그 동작 그대로인데요. 네. 네. 코끼리 코를 잡고. 손을 흔드시면 됩니다. 어, 아, 네네. 코끼리? 네네네. 이거는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하던 거잖아요. 네네. 저... 그러면 저기 북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코끼리를 씁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오. 북한에서는? 네. 북한에서는 손을 주먹을 짚고 코끼리 코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따지면 또 이게 좀 더 편하네요. 그렇죠. 촬영 사실 더 편하잖아요. 네, 네. 고가 네. 손일의 그 노래처럼. 네, 네.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이렇게. 아, 정확히 정답하겠습니다. 화난 피디님. 아, 화난 피디님 뭐예요? 가영 씨. 애들이 만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재미없다고. 아, 아니면 화난 피디님인데 이거 표정. 사슴 이런 느낌이겠다. 아, 꿀이 있으니까. 아, 사슴? 사슴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닐까? 순록 아니면 톤슨 가젤. 맞는데 소입니다. 소. 오, 비슷하네요. 소. 털색의 누런 소를 저희는 한우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북에서는 조선소라고 합니다. 네. 북의 손말은 이렇게 달라요? 네, 다른데요. 저희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북은 네, 이렇게 잡고 손을 펴주시면 되거든요. 코뚜레를 하고 네. 코갈비 냄새인가요? 아, 아니요. 네, 코뚜레를 좀 네네. 상상하는 아, 느낌인 것 같은데. 가영 씨. 제가 못 봐요. 저기. 안 넣으셨어요? 안 넣어도 돼요? 네, 안 넣으셨어요. 아, 저기에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라디오 하시는 분이에요. 야, 그러네요. 요코를 너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 정확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바깥쪽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 예. 그러면 이렇게 수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 결의말 큰사전처럼 좀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말처럼. 결의말 큰사전과 마찬가지로 남북 공동회의를 열게 됐을 때 네. 네. 자료들을 서로 교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북한 훗말의 자료가 많지 않고 네.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서 남북 수어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데프누리아 같은 남북 수어를 연구하는 단체와 협업해서 북한 손말 사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간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23년 수어 손말 달력을 제작했는데요. 네네. 네, 여기 MC 두 분에게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또 뭘 또 주세요. 아이고 참. 손을 너무 많이 봤네. 아이고. 이 달력인데요. 네네. 23년 달력에 수어 손말을 넣었습니다. 오. 숫자와 요일인데요. 네. 남북의 수어 손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북 수어도 함께 다루어서 겪은남 선생님들이 하신 일을 더 좀 잘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 또 남북의 언어를 하나로 모으는 이 작업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남북이 아까 아영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합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의의가 있고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공동회의가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수어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반짝이는 박수 소리? 수어로 마무리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 좋아요. 손을 이렇게 대시고 네. 반짝반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죠.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프로그램 다음 주 더 깊어진 통일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